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치유농업팀입니다. 자, 오늘 지금 와이프랑 씨 마늘을 손으로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늘 심으실 때 밭에 큰거 심어야 큰 거란 건 당연한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종자 마늘 한번 까보시면 여기 안에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 여기 보시면 작은 게 나오죠? 여기 작은 거. 네, 작은 게 보통 여기는 창녕 대서마늘인데, 작은 게 대략 한 3개 나와요, 3개. 요거는 정상적인 씨고요. 요 작은 거를, 심으시면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무조건 큰거 심는데요. 근데 그 밭에 가보면, 큰거 심었다고 해서 큰거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요렇게 저는 요런 걸 심어요. 요런 걸 심어가지고 보통 저희 말로 오지, 제 손바닥 정도로 제가 생산을 하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는 여기 저희 말로 엉덩이 똥구멍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 큰게 보통 뿌리가 한 20개, 30개 내리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한 10개밖에 안 돼요, 뿌리가. 그래서 겨울이 이제 한파가 오기 전에, 뿌리 내림이 약하기 때문에 다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걸 심으면 다 작은 것만 나냐? 또 아닙니다. 이큰 마늘보다 작은 걸 심었을 때더클 수도 있거든요. 가능한 이유가, 저희 창녕 대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파종 시기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보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제가 마늘을 최고 늦게 심은 게 11월 20일까지 제가 마늘을 심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큰거 말고 작은 거 심었어요, 제가. 물론 큰걸 심으면 확률적으로 큰 마늘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 심으시더라도 위에 살균제, 살충제를 한두 번 정도 살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덮으시면 돼요, 부직포.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물이 많아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요 전후 10일 해서 제가 마늘밭에 물을 대거든요. 요렇게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돼요. 요것도 다 마늘이 되니까, 저희 창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마늘 파종을 제가 예약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 심을 때는 9월 달에 웬만하면 심으시면 돼요. 늦으면 10월 초까지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일찍 심으시면 이렇게 큰 마늘하고 세력이 같아져요. 그 비결이 뭐냐? 자, 저는 현재 창녕군에서 진행하는 주화농가, 주화농가에 주화농가. 요 씨가 어떻게 생산했냐? 한번 봐보세요. 자, 5월 중순이나 말쯤에 저는 마늘종을 따질 않아요. 따질 않아서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늘종을 끊어놔요. 그럼 여기 씨가 나오죠? 요거를 받아놨다가 이제 그늘에 말립니다. 이렇게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서 말려가지고 요렇게 선별을 하거든, 선별력. 자, 요렇게 이 마늘, 제 말로 총포라는데 흔히 주화라 그러죠. 씨 중에서도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요거는 같이 심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큰 거랑 작은 거를 심었을 때 양분경합에서 작은 게 딸려요. 그러니까는 큰게 양분을 다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큰 거는 큰 것끼리 심고 작은 거는 작은 거를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이제 통마늘 나와요, 통마늘. 그 통마늘을 한번더 심으시면 요렇게 저희 말로 붕구, 이렇게 씨앗이 나오거든요, 씨앗.
요거를 저희가 지금 창녕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주화 농가들은 요게 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요거를 세 가지를 선별해 가지고요. 자 1번 제일 큰 거, 2번,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큰 거는 큰 것끼리 선별을 하셔가지고 심으시고요. 중간은 중간끼리 선별해서 심으시고 자 작은 거 이게 문제죠. 작은 거를 작은끼리 선별해서 심으시면 돼요. 자 요거랑 요 같이 심으시면 되는데 왜 안 되냐, 큰 마늘이 양분을 다 먹어버리면 작은 마늘이 먹을 게 없어요 밭에. 그래서 양분 경합에서 작은 마늘이 불리하기 때문에 작은 종자를 작은 것끼리 심으면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서로 뿌리를 더 많이 박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저는 이렇게 작은 걸 위주로 심는데 이렇게 심어도 제 손가락만큼 나와요. 주먹만큼 나와요. 물론 이렇게 작은 거는 세력이 약하면 겨울에 부직포 한번 씌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종자 가격이 현재 비싼데 너무 큰 것만 찾지 마시고요. 10월 말까지는 요 두 가지는 괜찮으니까 요 두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늘 이렇게 씨를 받아놔서 심으시면 종자 안 사도 돼요. 저도 이거 지금 모병 종구 씨앗인데 이렇게 심으면은 안 사셔도 돼요. 보이십니까? 마늘 애기들 요거를 심으시면 내년에 통마늘이 나옵니다. 통마늘을 다시 심으시면 이렇게 분구된 정상 마늘이 나와요. 자 요거를 저희들 보는 주화라 그래요. 주화 종구 1세대, 종구 1세대가 2세대, 3세대, 저는 4세대까지 심어요. 4세대 요거면 여러분들 뭐 큰 돈 안 들이시고 마늘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내년에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저도 요거 심어가지고 제가 내년에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마늘 종자 이렇게 큰 것만 찾지 마시고 보이시죠? 큰 거 큰 것만 찾지 마시고 요렇게 이런 작은 마늘도 대짜가 나와요. 큰 게 나와요. 이 방법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뭐 누가 이렇더라 저렇다는 뭐 농사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맞게끔 토양 검정을 하셔가지고 뭐 유기물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질소위산가리가 얼마나 많은지, 뭐 미량 요소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비료 선택이나 거름, 퇴비 유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늘 심을 때까지는 뭐 10월 말까지도 가능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종자 선택 잘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대서 마늘의 대서 난지형 주로 이게 쪽수가 11개에서 14개 되는 난지형 마늘이고요. 한지형 마늘은 뭐 의성 육종 마늘이죠. 아니면 남도 마늘. 그거는 보통 추운 지방 심으시고요. 요런 난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더 안 떨어지는 곳. 그런 곳에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마늘도 종류가 몇 가지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